야, 이렇게 하늘소를 생나무를 도끼로 쳐가지고, 야 스킬 되게 좋다. 저도 채집을 많이 해봤지만은 되게 생나무 부시는 게 힘들거든요. 우리나라 청주라노스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, 야 방금 나온 신선한 하늘소입니다. 생생한 하늘소. 이쁘다.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그거 생나무입니다, 여러분들. 참고로. 와. 꼭지 할 수 있다. 맞아, 여기. 와, 구멍에서 저렇게 나오는구나. 아이고, 여러분들, 제가 애벌레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, 참 아쉽게 됐네. 그러니 아직 나무 많이 남았어요. 참 아쉽게 됐습니다. 제가 조짐을 봤는데 이렇게 성충이 다수로 나오는 거 보면 애벌레보단 번데기 아니면 성충인데 제 생각에 성충입니다. 웬만하면 주실 거예요? 번데기가 더 맛있죠. 씹는 맛이 뭐 더 좋죠. 생으로 드셔야 돼요. 그렇죠. 생으로. 야, 이게 다 하늘소 식큰들인데 사슴벌레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길쭉길쭉하고요. 제가 그냥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를 먹이겠다고 지금 나물 다 쪼개달라고. 먹었다. 어, 나왔다. 드디어 나왔어. 야, 번데기가 나와버렸네 여러분. 야, 번데기 이렇게 생겼어요. 야, 그리고 여기 성충들 나왔고요. 큰일 났네요. 예, 얘가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게 암컷이고 이렇게 큰 친구들이 수컷입니다. 와, 되게 이쁘죠? 네,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야, 이거 찍어줄게. 사실 저만 먹기 너무 아깝네요. 간식. 세건이, 세건이. 아, 절대 안 먹어요, 저는요. 우리 에그 박사님. 아프시니까 약으로 드릴까요? 아, 벌리고 주무실 때 목에 좋은 하늘소를. 너무 척하지 마. 아, 그러네,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. 먹었어요? 어우, 예, 여러분들, 어우. 설탕을 좀 뿌려요.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, 달짝지근하다. 아니, 뭐, 씁쓸하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. 근데 그 약간 그런 맛은 있어요. 약간 그 요구르트 그 약간 걸쭉한 느낌 있죠? 그런 느낌이 혀에 감도는데, 그 맛 나네요. 씹다 보니까. 그 은행 있죠, 은행. 은행을 볶아서 먹으면 마지막에 이제 남는 그 입에서 나는 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. 머리는 솔직히 못 먹겠습니다. 와, 제가 하나 먹으니까 계속 잡아다 주시네. No, no,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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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콘. 야, 이왕 하시는 거 다 뽀개시네요. 번데기가 두 개 나왔어요. 하나는 네. 제가 아까 먹었고. 하나는 아세리아. 여기 있다. wait. 에이, 코콘. 코콘. 안뜩. 유충은 없어서 유충은 못 먹었는데, 아까 솔직한 리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? 예, 나쁘지는 않아요. 네,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좋은 구경했고요.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 에그 박사님 왔다. 에그 박사님. 몸 안 좋다면서요? 괜찮아요? 목도 아프고 옆에서 너무 아프고요. 아, 진짜요? 네.
뭐 배고프지 않아요? 근데 저희 밥 먹고 그랬는데. 어, 저 뭐 먹어야지 약을 먹죠.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? 맛있는 거요? 됩니다. 자, 에그 박사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에그 박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하늘소죠? 네, 나무에서 갓 꺼낸 아주 신선한 프레쉬한 하늘소죠. 하늘소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? 미래식량이잖아요, 미래식량. 아, 미래식량, 고단백질. 그죠, 미래는요, 뭐 애벌레나 곤충들을 식량으로 먹는다고 해요. 이 머리만 뚝 떼서 먹나요? 그냥 머리를 잡고 이게 이렇게요? 먹고 머리를 떼서 버리면 됩니다. 자주 먹. 현지에서도 많이 먹는다. 네. 방금 뒤돌아본 거 뭐예요? 왜 뒤돌아봤어요? 이게 이 맛이 요리 맛이 좀 나요. 그 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은행 맛 나지 않아요? 은행. 은행이 아니고요. 무슨 과일이랑 그 두리안을 에그 박사가 어제 먹었거든요. 두리안 맛이 난다고? 전 왜 아무것도 안 나지? 두리안 식감에요. 네. 과일 맛이 좀 나요. 아, 진짜요? 네. 이거는 사실 이거 디저트고요. 이게 들어가서